반갑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 정세주입니다. 저는 25살 때 대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소집 해제 한 5일째, 소집 해제 5일 뒤에 바로 뉴욕행을 뉴욕으로 오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딱 올해가 10년째입니다. 제가 미국에 나오게 된 스토리의 그 근간은 아마 반항심이 가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대부분 오늘 오신 분들 아마 저하고 공감대가 있는 그 이제 학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희망하는 대학교 가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엄청나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1분 1초 제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었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의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를 워낙 사랑한 마음이 많았었고 또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했었어요. 의사가 돼야겠다. 아버지 멋있으시니까. 그리고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안 되는 거죠. 저녁 식사 같이 먹는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큰 불효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모든 걸 헌신하셨었는데 난 왜 이러지? 그리고 이게 현실인 건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의대 못 갈 것 같은데, 과를 선정하는 기준도 이제 성적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은, 아 이거 고기가 참 이렇게 기름이 잘 예쁘게 들어가 있으면 마블링 해가지고 소고기 그 급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뭐 쇠고기처럼 도매급으로 이제 하는데 스코어가 박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학교로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방황이 굉장히 심하던 차에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생겼죠. 저희 아버지께서 암 전문으로 지금 계속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암이 걸리셨어요. 폐암이 걸리셔서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 어머니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가서 이제 남은 이제 9개월 동안 집중해서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면서, 한 남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가장 위대하시고 큰 분이시죠. 그분의 이제 인생이 정말 성공가도 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52에 돌아갔으니까 굉장히 젊게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이제 무너지면서 숨을 맺는 순간까지 같이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이 됐어요. 그 젊은 제가 21살이었으니까 21살 때 삶이 뭘까?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감히 하면 안 되는 질문들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방황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방황에 방황하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오히려 선명하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마음의 결정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고민을 하게 됐던 거.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각을 진지하게 했던 거.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뭐 들풀도 다 생명이 있어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 이내 재주를 좀 이번에는 내가 발견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 방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미국으로 나가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뉴욕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소집 해제를 맞추고 5일째 편도 비행기로 전 뉴욕을 오게 됐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오늘 이제 올해가 10년이 됐는데, 와가지고 이제 막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기회를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말씀도 빨리 하시고 제가 말하는 기회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매 순간이 정말 영어 듣기 평가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항상 아침에 있다 오후에 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순간을 영어 듣기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뭐 오죽했었으면 제가 월마트에서 계산대 있는 아가씨가 저한테도 막 계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설명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저는 물풍선을 맞았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왜 맞은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말하면서 물풍선 맞았는데 참 병신처럼 저는 땡큐 그랬어요. 저를 이제 뭐 이렇게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풍선을 막 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참 별일 다 했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방법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무리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날 쳐다봐도 난 무조건 정말 원하게 웃는 거예요. 원하게 웃고 그 다음에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거라도 연습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호응을 해줘야지 그 사람도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 초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많이 웃고요. 그 다음에 눈 절대 시선 처리하면서 네 어머님 좋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거 진짜 모르겠어. 저는 엄청나게 잘 된 스킬인데요. 그다음에 추임새를 아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 알아먹어도 중간에 that's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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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right? Yes, yes, yes. 이거 많이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이 사람이 저를 싫어한 것 같으면은 that's correct, precisely, that's right. 이거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추임새 막 넣어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아, 세준은 정말 엑셀런트한 커뮤니케이터에 정말 마음이 좋은, 역시 오리엔탈 받아 보니까 막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받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웃기죠?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심리학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리학의 기초는 들어주기다. 그래서 침팬치한테도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말이 많았는데 미국 오다 보니까 경청의 대가가 됐습니다. For real.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친숙해졌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코쟁이, 이제 뭐 미국 있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게 친숙해졌어요. 울렁증을 조금 이겨내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나왔었을 때는 아까쯤에 엄청나게 치열한 고민을 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창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의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의사 선생님으로서 제가 많은 분들의 보건 복지를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은 기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가지고 보건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파퓰레이션 헬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념은 굉장히 울림이 강했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점심도 거르시면서 이 진료를 하셨었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항상 아쉬워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아픈데 나는 맨날 아픈 사람만 치료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다 왜 예방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 헬스케어를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쯤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방법 있잖아요. Yes, that's correct. 이거 가지고 사업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종잣돈. 그래서 뭐 시드 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뭐 전문 투자 기관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 미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아직 그 근거가 없고 출신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이제 어떻게 물어. 그리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해서 귀한 사람, 부자들 소개받아서 저희 막 사업을 설명을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로 정말 열심히 힘을 내서 했지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 표정이 정말 한 2분 만에 안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미 나 이상 생각하고 있는 걸 난 알겠고 이 사람으로 빨리 이 미팅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고 막 지구멍에 숨고 싶고 나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 나왔는데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감 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모션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감정의 기복이 정말 그 한 5분 사이에 한 모르겠어요. 화성 갔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난 죽고 싶고 막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영어가 문제구나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던 찰나에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크게 성공한 기술 회사들의 CEO 창업자들의 이런 강연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컨퍼런스 가서 그분들이 발표하는 걸 보게 됐었어요. 보니까 생각보다 영어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비교해도 나도 저 정도는 내가 목표로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워낙 굉장히 쉽게 발음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서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했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안인 거예요. 해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안. 어떻게 하면은 이 인더스트리 산업계에서 뭐 우리가 어떤 솔루션 통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중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꿨어요. 제가 목표를 바꾼 방향은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산업계에서는 최고의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바꾸면서 물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목표 자체를 제가 아주 네이티브하게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안이 좋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누구보다 이쪽에서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의 부담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투자 한 번도 못 받았지만 2년 반 동안 제가 발표할 때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다시 분석하고 그리고 부탁했어요. 제발 그냥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거절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오늘 미팅에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싫다는 얘기 안 합니다. 투자자들 다들 폴라이트하고 뭐 공손하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하죠. 하지만 거꾸로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우리 회사가 가능성이 없는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 그 데이터를 컬렉트하게 모았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하기가. 왜냐면은 귀한 사람의 시간을 물어물어서 예약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바보 같은 걸 확인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고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발표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그 사업 계획서라고 하죠. 그거를 고칠 때마다 이제 그 수전 버전 넘버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2년 넘어가니까 1000번 되더라고요. 1000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번을 수정한 문서면 다른 문서도 아니고 그 문서 하나 그 1000번을 하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약 2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첫 투자가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정말 저는 그때 될 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영어 혹시 여러분들 영화 실미도 보셨나요? 보내만 주십시오. 김일성 목 따고 올게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미 이 바닥에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이미 많이 준비가 된 자신감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기술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 시제품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품 풀어가지고 충분히 알게 된 지식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정성과 혼을 담긴 2년 반의 노력을 사람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되게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회사의 기초가 닦이게 생겼습니다. 투자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돈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그러한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자격지심이나 아니면은 제가 못났다 사회의 잣대로 봤을 때 미국의 잣대로 봤을 때 나는 마이너리티 영어도 부족할 거고 뭐가 부족하겠지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정말 숨을 데가 없어요. 아버지 품이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꾸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고 어차피 나를 책정하고 기준하는 건 제가 저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저의 이제 그 기초 체력을 쌓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세프이 되면서 세계를 보는 시장이 정말 커졌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외국인을 만나가지고도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저의 메시지와 신념과 비전이 감화되는 게 제가 그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자는 오히려 쉬웠죠. 인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리고 또 크로아시아에서 또 아이슬란드 정말 듣지도 못한 회사 나라 아이슬란드 인구 30만이 옛날에서 노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2년 반 동안 이런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모바일 헬스케어로 세상에서 대박나면서 많은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하나씩 하나씩 커지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한 1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 있고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뉴욕에서 본사 기술 개발 영업 다 하고 있고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어떤 걸 배웠냐면요. 미국 와서 같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제 재주를 발견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재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연말을 많이 해서 이 분야에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이제 궁금증과 약간 자신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목표가 영어를 엄청나게 제가 부러워하는 여기 있는 이 자국민들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려고 했었으면은 아마 그거는 어느 정도는 영어는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중압감 때문에 제가 원래 잘하는 재주를 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전문가가 됐어요.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3개 대륙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경쟁자나 제 마음속에 몬스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파서 가는 헬스케어가 아니라 실제로 헬스케어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서비스 만들까?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대화를 해가지고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border list가 됐어요. 미국, 남아메리카, 뭐 it doesn't matter. 서비스 필요한데 가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반응이 있고 가서 서비스 론칭했더니 잘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사업의 가속도가 붙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미션에 대해서 울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회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투자자가 찾아오는 거죠. 사업 파트너가 오는 거고 병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아픈 사람 보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건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국가에서 찾아오는 거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건강해졌을까요?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우리는 맨날 이것만 고민하는 회사들이니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는 인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제 저의 신념에 맞춰서 계속해서 저는 제 재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마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와서 제가 느꼈던 점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출장 다니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더 큰 이제 문제들이 있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아버지가 저는 이제 또 제가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 아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는 의료인으로서 저도 헬스케어에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서비스가 당뇨입니다. 고혈압이에요. 신부전증이고 다 의사들이 활동하는 일을 저희가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하고 좀 어떻게 마음이 아픈 거를 느낄 때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주신 재주를 더 발견을 잘해서 연말을 해서 정점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반항심에 의해서 미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10년 차가 됐고요. 그때 소고기 도매급으로 막 이렇게 처분당하는 느낌 이제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뛰는 10개국에서 온 우리 인재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그 다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도전은 제가 선택한 거고 이 여정에서 제가 느끼는 고통 어떻게 보면 다 가르침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도전에서 중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공외교란 청년 창업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서비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한 팀이 누구인지를 궁금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서비스가 전 세계에 소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